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질병이 이제 떠나갔다는 이러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도말하시고 애처지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정신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에 나타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크 카피톨로 2.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거기에 서기가 몇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느라고 하더라. 자, 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뭐죠?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보셨어요. 마찬가지 오늘도 누가 병들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요구했겠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 예수님께 가자고. 그런데 그때 또 그 친구들이 함께 간 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이 그 죄와 질병까지 다 담당하시고 도말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건 성령께서 이제 함께 오시겠다는 얘기죠.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랬죠. 예수님 육체로 오셨으니까 서로 보고 말도 하고 그랬지만은 성령은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임의로 부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요 밖에. 바람이 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곳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는데 운행하시거든요 지금. 운행하시니까 옛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은 주님한테 그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꼭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들것에 실어가지고 분명히 들것이겠죠. 그래가지고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본 거죠. 아니 뭐 지붕을 뜯어가지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 집주인한테.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을 보이려면 믿음을 보이려면 정말 때로는 이런 일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그 구원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그 암 환자를 말이죠. 이 맨 앞에 들것에서 이렇게 여기를 눕혀놨더라고. 그 기억이 나 지금.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그 친구들이 하여튼 뭐 데려왔겠죠. 그래가지고 들것에 이렇게 누워서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자,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죄사함 받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잠언에 있다 보니까 지옥이 아래에 있다고 돼 있다. 아래에 있다고.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땅 속에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용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어도 살겠다는 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고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이 죽어도 절대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한 겁니다 이게. 그럼 뭐래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이거 그대로 두고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하고 우리가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를 다 육신에 받으시고 그저 채찍에 맞을 때 다 떨어져 나갔죠. 이게 제거된 거 아닙니까? 제거된 거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6장 37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자 보세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죠. 아들을 눈으로 보고 그때 눈으로 봤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니라. 그게 뭐예요? 그때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혼과 영이 살아난 거죠.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육신은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 날 주님 오셔야 돼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육신도 살아날 것이다. 이 소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소망만 있으면 뭐 오래 살 거 없죠. 뭐 그래요. 오래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로다. 가장 비참한 자로다. 제가 어제 멕시코 갔다면서 저희 친구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요. 한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예요. 그 전에 그랬죠. 그 큰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면 더 상이 많을 거 아니야. 왜 그 누구 있냐 거기.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어딘지 모르게 이게 큰 교회 좀 걸치고 있어야만 뭐가 그래도 교회 다닌 것 같고 예배 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큰 교회 있다가 어느 한국 소신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자그만 교회 목사님을 섬기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받고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결국 목사 수업을 다 받은 거예요. 집사 때 막 주일날 예배 주일날 막 설교를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 주일날 설교를 시키고 말이죠.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 안 계시면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사장인들도 시키고 성가대 지휘도 시키고 뭐 내가 뭐 성가대 지휘 할 줄 아나요? 그냥 찬송가 부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정말 몰라. 지금 한국도요. 큰 교회 많이 있지만은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뭐예요 지금. 조그만 교회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니까 주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아니 저 사람이 좀 나사렛 그 목수여야 되는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왜 그런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안 돼요.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 교회 다니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인지 몰라요. 몰라요. 어제도 우리 멕시코 같이, 금요일날 멕시코 같이 가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WCC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응? 근데 얼마 전에 보내줬거든. 이제 읽은 거야, 그걸. 어, 이게 정말이에요? 아니, 정말이지, 뭐, 가짜입니까? 어? 아니, 내년 6월 달에 이제 뭐, 저기,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어? 캐트릭이 주관해가지고 지금 전 종교가 다 하나로 딱 되는 거. 그러니까 전 종교가 하나로 되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만 믿어야 된다면 그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유해 깃발이 있는 교회만이 인정될지도 몰라요. 근데 에이, 설마? 설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보세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지만요. 그때부터 같이, 어? 김일성파들이 같이 운동, 이게 운동권이라는 게 뭐죠? 그게 운동권이 바로 그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졸업한 대학교도 거기 간첩이 제일 많았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거 몰랐죠, 그때는. 난 관심이 없었으니까. 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그게 교회를 침투한 거예요. 왜? 교회를 침투하면 어떻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교회를 침투하면, 어? 집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죠. 동성애가 들어오죠? 그러면 집안이 망하죠? 교회가 망하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이 지금 그렇게 끝에 와 있어요, 지금. 지금 막 요즘에 뭐 적화됐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물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한국이 망했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응? 그 바벨론에서 망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캐톨릭이 바벨론 아닙니까? 큰 바벨론. 더 큰 바벨론이요, 그때보다. 어? 더 큰 바벨론이야.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주니까, 다니엘이 해주니까 그때 깨닫고, 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렇다고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똑같지, 뭐, 하나님도 믿고 자기 우상도 믿는 거예요. 다 그래, 지금 요즘에. 예? 그 사도바리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 먹을 거, 입을 거 족한데 더 바라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우상을 섬기면서도 몰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알았겠어요? 그게 전부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거야. 지금 돌이키지 않아요. 한국도 안 돌이켜요. 미국도 안 돌이켜요. 어? 지금 이런 시점에 왔어요, 지금. 어? 우리는 지금 내 형편과 내 몸의 형편과, 어? 내 병이나 이런 거,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먼저 소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 언젠가 가잖아요. 갑니다. 아이고, 저도 어제 멕시코 갔다 오는데 이제는 아이고 힘들더라고 좀. 어? 내가 이제 어제는 맨 뒷좌석에 이제 타려고, 왜냐면 우리 민집사가 이제 운전을 상훈 형제한테 인계하고 민집사가 옆에 타니까 내가 옆에서 이제 나와서 자진 사퇴해가지고 그것도 맨 뒤로 가려고. 아, 뒤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 세상에,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어? 그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질병. 어제도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아휴,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요. 어? 기가 막히게 반응이 좋아. 너무 어제 참 은혜로웠어. 너무 은혜로웠어요. 네. 자, 근데 이사야서 6장이 말이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우상단지 없는 사람이 없었어. 어? 예레미야나 이사야 외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뭐라 하시죠? 아유,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응? 나타났죠?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아 왕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인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스랍은 양쪽에 날개 여섯 개 있는 것들이에요.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그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러는 나라 떠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성부 하나님이죠. 또 거룩하시도다 성자 하나님이죠. 거룩하시도다 성자 하나님이죠. 세 번, 세 번.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이 임성의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위로 올라갔는지 하나님이 내려왔는지 여기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성전이 있죠? 아마 들림받았던 것 같아. 에?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보면 죽어. 이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면 하나님 보면 죽어.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볼 때는 눈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술래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그냥 보고 그냥 침상에 같이 들어간 것처럼.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어야 돼. 이 우리 더럽잖아. 육신이 더럽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어야만 주님을 보는 거죠. 그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다 됐어요. 진짜예요 진짜. 응? 그 소망 제가 그 또 얘기했죠. 어떤 자매가 그 젊은 자매가 그 여기 LA 와가 저 멀리서 LA 와가지고 그 그냥 그 마약 환자들 가서 섬기면서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어? 아, 막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했어. 그러다 갑자기 암이 걸렸어. 예, 근육에 생기는 암이 걸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암을 치러 왔을 때 그 어머니와 같이 우리 한번 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 팔을 잘라버렸어. 잘라버렸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 그 어머니가 그래. 그 딸이 그러더니 아 송유선 목사님 좀 신방 좀 해달라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 먼데 한 2시간 이상 운전하고 갔죠. 인디오 거의 다 가까이. 갔더니 그냥 뭐 목욕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머리를 깎겠어요.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탁자에 머리를 탁 이러면서 이 뭐 고개도 못 들어요. 어? 근데 신방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어? 그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주님만 불렀지 뭐. 주님 내 입에 말을 좀 넣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하는데 자매님 그랬어. 이 통증이 말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도 어? 전혀 불평을 안 해. 자매님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도 힘들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라고. 그 소망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와 있는데 여러분 절대 저 뭐야 검은 옷 입지 말라고. 어? 그냥 평상시에 입으라고. 사진을 붙여놓고 장례식을 이제 치렀는데요. 저는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목사 아니니까 축도만 했지만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가 멕시코인 목사가 이제 암이 심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US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내가 가서 신방을 했더니 뭐 아주 뭐 소망이 넘쳐. 그때까지 또 멕시코 다시 내려가서 일할 걸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를 내가 신방을 하고 양론을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지. 꼭 순교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려고 내 전화 통화를 걸었어요. 엄마한테. 아이고 집사님. 그 딸은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요. 위로 받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사는 데가 그저 어딘가 하면 저기 저 대추만이라는 데 있죠? 대추만이라는 데. 필레. 네? 필레. 아니, 필레.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람도 그 근처 사는데 어느 날 어떤 박스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대추를 한 박스 보냈더라고. 대추에서. 대추를 한 박스 보내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먹은 적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큰 믿음 가운데 살아.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줄 게 뭐예요? 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와 면류관이 예비된 또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다. 어제도 그 장로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죠. 철로역정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우 자기 좋아한다고 그 만화 영화도 봤대. 그래서 내가 철로역정 끝이 뭐냐. 그래서 죽어서 어? 저기 뭐 하늘에 세일을 사려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천년왕국은 그거를 넘어서 거기 들어간 성도들이 주님과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께 통치하는 거다. 이건 더 넘은 거다. 그 철로역정을 넘은 거다. 사실 이 철로역정이라는 게 말이죠. 그 전 버전이 박해 속에서 중세 암흑시대 박해 속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닫고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 근데 그 너머를 못 봤어. 그래서 USB를 주면서 들어보라고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고. 그 옛날 좋은 본연을 박해하고 감옥에 쳐놓은 저 큰 바벨론 캐토릭이 그거를 교계에다가 너희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왕인데 무슨 예수가 오느냐 말이야. 그게 한국 장로교 9000년이다. 1000년이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쟁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주님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내가 죽게 됐다고 그랬죠.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깨끗해 되었도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육신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특별한 그 선지자들에게는 안 죽을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중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마음이 살찌는 겁니다. 이 마음이 살찌게 되면요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죠. 마음이 살찌니까 주님을 못 받아들인 거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Convert. 회심이 뭐예요? 회심. 회심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주었죠. 저주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어디까지 와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게 해버렸어. 옛날 에스겔서도 나오죠.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했죠. 그때도 그 이스라엘 장로들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예수 믿고 회심하는 거 거듭나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이런 세대가 됐어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다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불쌍하더라고. 그들은 이제 대월란에 넘어가서 그때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을 그들이 보고 믿죠. 주님을 볼 때입니다. 예?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뭐 이단들 있잖아요. 특히 여화쟁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마 그때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보면 그때 믿을지도 몰라. 몰라요. 유대인 같아, 그 사람들. 유대인 같아.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게 이게 이런 축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 네. 세상에 없어요. 아, 네. 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내가 모르면요. 불평하게 돼 있고 근심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중풍병자가 올 때 주님이 네 죄가 용서되었다 밝혀준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용서를 못 받았어요. 믿지 못하니까. 또 믿지 못하게 했죠. 어?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믿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었는데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라는 거 있지. 여러분 넷플릭스 알죠?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거 안 보시니까. 우리 딸이 그 어카운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넷플릭스 본 적이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번 1월 1일부로 어떤 영화가 나오느냐. 메시아가 나와. 구세주가 나와. 메시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고편을 좀 봤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야. 성경에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다 따르죠. 유대인들이 먼저. 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네. 가짜 메시아를 보여주네. 에? 이런 때가 됐더라고 지금. 얼굴도 까무잡잡해. 머리도 길고 말이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믿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몰라. 유대인 아니면 안 믿으니까. 그리고 얼굴이 까마야 돼. 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사람이 유대인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어졌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주무실 때까지 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Redeem your time. 시간을 사라는 건 뭐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을 미리 띄워드라 이거야. 그런 얘기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이 여러분 세상에 뭐라 하죠? 타임이 좀 많이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야말로 시간이 뭐예요? 많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축복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분이 나한테 아마 오늘도 올 거라고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한 건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한 일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 그리고 세상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오면 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철리기도 한 그릇부터 안 해요.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죠. 그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가야 돼? 멕시코 갈 때 같이 가고 이러다 보면 되는 거지 뭐. 막연하게 하나님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면은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 무슨 뭐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요놈 그러고 그냥 너 그래 정말? 딱 공격. 우리 멕시코 이번에 가는 주간에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 말도 못했어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지난 20년 동안 멕시코 가는 주간에는 일이 안 일어난 날이 없었어. 이번에도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고 어떤 사람은 또 목감기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왔더라
내가 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위클리 메시지를 보통 수요일 날 보내요, 요즘에. 근데 보냈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그거 번역하는 사람이 시간이 없잖아. 잠을 못 자고 또 운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참 마귀가 하여튼 우리를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 마귀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꾸로 일이 막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그 못하게 하려고 낙심하는. 어제도 처음 간 사람 두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국경을 말이죠 10분에 통과했다고. 한 7시면 통과했는데 어제는 국경을 11시 넘어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 그랬어요 두 사람한테. 아이고 참 마귀 선생이 처음 왔는데 이렇게 늦으니까 아마 지금쯤 누구한테 그럴 거야. 이제 오지 마. 이제 오지 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는 장로 아니에요? 대답이 달라. 대답이 달라. 이게 벌써 이거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힘들어도 모여서 주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 아까도 보니까 아픈 사람을 그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말이야 주님 앞에 탁 내려온 사람 그들의 믿음을 받아 그랬죠. 우리는 네. 우리가 다 그들이야. 우리 영웅이 선생님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네. 위로하고 그렇죠? 네. 말씀으로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네. 그러니까 지난주 되겠지만은 몸이 아플 때 채찍에 맞으면 나무 입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온다 그랬죠? 더 증세가 심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증세를 믿지 않는다. 증세를 믿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말씀 채찍에 맞을 때 내 병도 떨어져 나갔다. 아멘. 이렇게 믿을 때요 마귀가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참 힘들어 사실. 그게 왜 힘들어? 몸이 막 아픈데 힘들어. 그게 뭐죠? 이게 spiritual warfare.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래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화살을 쏜다고 탁 쏴. 불화살 맞으면 그냥 아유 힘드는 거야. 믿음의 방패로 탁 아무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다. 이놈아 물러가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어서 물러가라. 이게 방패를 탁탁하게 막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솔로몬이 옛날에 무슨 방패 만들었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금이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리아하고 전쟁할 때 금방패를 딱 가지고 저놈들이 올 때 거기다 태양빛을 받아 쫙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뜻이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주님이 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지난 2주 동안 힘들었을지 몰라도 또 이렇게 하고 또 나가서 2주 동안 또 싸우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똑같이 영생체를 입고 갈 테니까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삽시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눈이 훤히 보여. 한국도 망했고 미국도 망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놈들이 여기 올 거고 미국이 큰 바벨론이 될 거고 이게 다 눈에 보여. 훤히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너희 앞에 일어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경 말씀이죠. 말씀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리라. 우리 미래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과 공동상속자니까 우리 거죠.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정말 요한복음 말씀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라고 쓴 말씀 아닙니까? 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의 말씀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뭐 형편무인 지경이었죠. 어? 아유,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아 성전지라면 좋다고 따를 텐데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거 지워봤자 뭐 다 또 불타버릴 텐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게 진짜 성전인데, 천년왕국 성전인데 다 불타버렸죠? 진짜 성전이 어디예요? 믿는 자 속에 있잖아요. 거듭난 이게 성전이거든. 이건 절대 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타지 않는다는 게 뭐죠? 절대 우리는 지옥불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큰 차이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세상에 정치인들도 요즘 그래.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이순신도 그랬지만 사실 이게 맞거든. 지나고 보니까 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콩물이 빼다가 뒤에서 오는 총탄을 맞아 죽어. 그러나 임전부태 옛날 화랑정신처럼 말이죠, 그냥 앞을 보고 나간 사람,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사탄이 꼼짝을 못한단 말이죠. 정면으로 뒤돌아서지 말고 정면 돌파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갑시다. 아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념이 아닙니다. self-confidence가 아니라 뭐죠? faith예요. faith in God.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교제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한 길로 왔던 마귀가 이곳 길로 물러가는 멋진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